엄마.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엄마. 건강하세요. 정훈아! 정훈아!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구슬 좀 잡아! 빨리 왔어, 빨리 왔어! 자력! 경례! 안녕하세요! 아니, 이정훈이 오늘 또 결석이야?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녀석 이거. 2교시 수업이 막 시작됐을 때 15일 동안 장기 결석 중이던 1학년생 이정훈이 자기 반 교실로 향하고 있었다. 몹시 불안한 얼굴로 교실 안에 누군가를 찾는 듯했던 이정훈. 그리고 야 이정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태! 미안하다 정아. 수업 중이던 교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교실에서 그것도 수업 중에 같은 반 학생을 칼로 상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반 학생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불과 1분여 만에 벌어진 범행이었다. 피해자는 이정훈의 같은 반 친구인 한기태였다. 야, 정신 차려야 돼. 이미 사망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 한기태는 병원으로 호송 도중 사망했다. 자폐 관통에 의한 과다 출혈사였다. 기태야! 반장님, 저 이게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 확보해둬. 예, 알겠습니다. 둘이서 무슨 불량 서클에 가입했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아닙니다. 성적은 하위권이었지만 그냥 평범한 애들이었습니다. 기태는 1학기 때 반장도 했었고요. 저 수업 중이라 선생님도 계셨는데 말리거나 제지할 순 없었나요? 전 그 녀석이 칼로 찌를 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범죄와는 무관한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다. 대체 왜, 어떤 이유로 수업 중인 교실에서 칼을 휘두르게 됐던 것일까? 야, 이정훈!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기태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말해봐! 말해보라고, 이 자식아! 너 왜? 너 이 자식들! 왜? 잡는다! 이 자식들! 어? 정훈은 경찰서로 데려가야 되니까 너들은 학교로 가 있어! 얼른! 기태가 죽었는데 이 자식 때문에 기태가 죽었는데 전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기태 복수해야 된다고요. 교실에서 불시에 친구를 잃은 반 학생들의 충격은 실로 컸다. 실제로 한기태의 친구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 이정훈을 직접 찾아 나섰고 사건은 자칫 또 다른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1학년 2반 교실에서 사회과 수업 도중 갑자기 뒷문으로 18살 기훈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역으로 여겨졌던 교실. 그것도 수업 중에 발생한 최초의 살인사건. 사회적 충격과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계속 맞고 계속 순도가 쌓이니까 그동안 막 계속 생각해가지고 그때 솔직히 찌를때요. 주로 강하고 찌를거든요. 16살에 불과한 소년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범행을 하게 된 분노의 실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죽이고 싶었어요. 왜 죽이고 싶었는데? 이유 없이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런다고 사람을 죽여?
하시는 법은 어디서 배웠어? 영화 친구 보면 칼 쓰는 법도 많이 나오고. 2001년 개봉 당시 한국 영화의 관중 동원 기록을 세우고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 친구. 하지만 영화 친구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미화와 지나친 폭력 묘사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범인 이정우는 범행에 앞서 영화 친구를 무려 40여 회나 보았다고 진술했다. 심지어는 그 대사 하나하나까지 다 외울 정도였으니까, 그 대사도 외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죽여야겠다는 그런 살해 방법까지 저희가 결심을 해서. 영화 친구를 보고 살인을 하게 됐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폭력 영화의 모방 범죄 위험성 논란과 맞물리면서 언론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이정호는 정말로 영화를 모방해 친구를 살해했던 것일까? 이정훈 군, 피고인은 반에서 인기도 많고 싸움도 잘하는 피해자 한기태가 평소 피고인을 괴롭히고 무시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죠? 예. 그래서 복수심 때문에 친구를 살해했나요? 아, 방 어디가 나? 아! 아이! 키는 어릴 때까지 커가지고. 왜? 곱냐? 아니야. 너 언제 한번 나한테 맞겠다. 조심해라. 어? 기태는 1학기 때 우리 반 반장이었는데 제가 자기보다 커서 그랬는지 처음부터 절 이상하게 싫어했어요. 이정훈, 나와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봐. 툭 하면 뒤통수를 치거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야, 어차피 넌 나가봤자 풀지도 못하잖아. 어? 애들 앞에서 저를 놀리는 게 취미 같더라고요. 저를 왕따 시키라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전 하루하루가 괴롭고 또 당하기만 하는 저 자신은 멍청해 보이고.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사람을 죽여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 어? 끝나고 노래방 가자! 노래방? 아싸! 그래! 가자! 어? 가자! 엄마가 끝나자마자 가게로 오라 그랬는데. 아, 우이가 남인가? 친구 아이가! 잠깐만 놀자! 응? 내가 니 쉬다 말인가? 가자면 가게! 어이 친구들! 야, 우리도 같이 가자! 기태도 같이 가면 좋잖아. 우리도 친구 아이가? 참, 나 학원 가야 되는데 미안. 다음에 가자. 수영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럼 다음에 가자. 허치구리 이 새끼들이. 야, 덕진아 뭐냐? 어, 인간 한기태. 왜 애들이 너랑은 노래방도 안 갈라 그러냐? 어? 참 너 인생 못 살았다. 어? 심각해 아주. 어떤 놈이야? 노래방 안 간다는 놈이 누구야? 아! 뭐지 이 새끼야? 내가 뭐? 어, 이 새끼야. 아! 새끼가 네가 감히 날 따시켜? 너 완전 간대기 부었구나.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야, 야. 이게 아주 기어 올라 아주? 어? 야, 야 이 새끼야. 아유, 씨. 오빠라 이 새끼가. 어떻게 된 애가 한 대도 못 들고 계신 맞기만 하냐? 쟤 남자 맞아? 남자가 등치값도 못 하는 거지. 야, 남자 쓰고 싶냐? 기태야, 그만해라. 말 먹었다, 아이가. 너 조심해. 알았어? 내가 끝까지 듣고 본다.
그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태를 따돌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자들까지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맞으니까 억울하고 또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날의 치욕을 복수하기 위해서 한기태를 죽였군요. 그냥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지 무시하지 못하게 혼만 내주는데 굳이 25cm나 되는 칼이 꼭 필요했을까요? 한기태에게 폭행을 당한 이정우는 그 길로 학교를 나와 가출했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며 한기태에게 복수할 일만 생각하던 이정우는 친구 신명수의 집 부엌에 몰래 들어가 칼을 훔쳤던 것입니다. 쟤 남자 맞아? 남자가 등치값도 못하는 거지.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학교에 도착한 이정훈. 쉬는 시간에는 피해자가 반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수업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학교 근처를 배회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수업 종이 올리자 피고인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간 이정우는 방심한 채 수업에 열중하고 있던 피해자 한기태 왼쪽 등을 찔러서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칼을 준비했던 점, 수업 중인 교실에서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가격 친구를 살해한 점 등 피고인 이정훈의 범행은 고등학생의 행위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살의가 명백한 의도적인 살인이었으므로 아무리 피고인이 청소년이라 해도 용서의 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정훈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다. 징역 20년. 검찰 측은 성인의 경우라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을 구형했다. 수업 중인 교실에서 계획적으로 친구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검사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정훈 군, 한기태를 찌르고 교실을 나올 때 무슨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기태가 저한테 겁을 좀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한기태가 사망할 줄은 미처 몰랐죠? 예. 피고인에 의해 한기태가 사망에 이른 것은 본 변호인도 매우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고인이 한기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기태가 다시는 피고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지 겁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즉 다시 말해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정훈이 모종의 범행을 예비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의 목적이 살인이 아니라 단순한 상해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었다. 피고인은 한기태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친구들에게 한기태를 죽이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죠. 대답하세요. 예. 에이씨! 야! 이정훈! 두고 봐. 기태 이 자식! 내가 꼭 죽여버릴 테니까. 내가 죽이는지 못 죽이는지 두고 봐. 자신의 입으로 분명 죽이겠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는데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요? 죽이고 싶었지만 정말로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죽이겠다고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살인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흔히 싸울 때는 흥분을 해서 너 죽어, 죽을 줄 알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혼을 내겠다는 것이지 정말로 살인을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은 피고인이 한기태를 살해하는 데 사용한 칼입니다. 칼날의 길이만 무려 23cm나 되는 칼로 사람을 찌르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그것도 단 한 차례만 말입니다. 만일 피고인이 정말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목이나 가슴 등 보다 치명적인 부위를 찔렀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체 부검 소견서입니다. 칼날이 들어간 흔적은 한 번이지만 몸 안쪽에는 상처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칼날이 이 견갑골 밑에 뼈에 걸리자 방향을 틀어서 한 번 더 찔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기태는 좌측 견갑골에서 폐까지 관통을 당해서 즉사를 한 것입니다. 확인 사살에 가까운 피고인의 범행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수업 중인 교실에서 범행을 했습니다. 살인이 목적이었다면 으슥한 골목길이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범행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심한 틈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황기태는 피고인의 공격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오히려 그 범행의 치밀함과 대담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뿐입니다. 기태 어머니, 죄송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예? 기태 어머니,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이러는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대개 자식만 자식이에요? 내 자식은 죽고 없는데 용서가 다 뭐고 함서가 다 뭐냐고요. 기태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피해자의 감정은 네? 판결의 중요한 참작 요소 중 하나였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을 재판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 정상을 참작할 수는 없는 문제였다. 한기태의 어머니는 끝내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아직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이정은. 고의성 살인의 경우 미성년자라 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지만 단순 상해치사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정훈이 영화 친구를 40회 이상 봤다는 점이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폭행 사건 이후 가출해 있는 동안 영화 친구를 집중적으로 봤죠? 예. 대략 몇 번쯤 봤습니까? 한 40번쯤이요. 같은 영화를 40번쯤 봤다고요? 영화 친구는 지나친 폭력 묘사와 조직폭력배에 대한 미화로 비판이 제기됐던 영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친구에는 살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만 하면은 증오한 한기태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영화를 40여회나 반복해서 봤다는 점은 검찰 측 주장대로 범행을 모의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보여질 수도 있었다. 아무 그럴 필요도 없고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영화 친구를 보면서 조직 폭력배들을 멋있다고 말하며 그들을 동경해 왔죠. 예? 그건 영화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흉내내보려고 한기태를 살해한 겁니다. 아, 아닙니다.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 있습니다. 검사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피고인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들을 미화한 영화 친구를 40회 이상이나 봤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을 모방한 범죄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수업 중인 교실에서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범행의 대담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영화 친구는 800만이 넘는 엄청난 관객을 동원한 영화였습니다. 폭력 영화를 봤다고 해서 모두 다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지나친 총격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 미국에선 영화 속의 총격 장면이 총기 난사 범행을 부추긴다는 비난의 여론이 높았는데. The student went back in like from after shooting outside, went back in, came back out smiling, fired a couple more shots. 실제로 한 고교생이 영화 매트릭스를 보고 친구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모방 범죄를 저질러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모방 범죄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방 범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미숙한 청소년들이 영화를 흉내내서 범죄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위험한 영화를 제작해서 청소년들에게 보여준 어른들에게 더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영화를 40회 이상 반복해서 봤다는 것도 그렇고 피고인의 진술 중에 영화와 현실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 이정훈의 정신감정을 신청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으며 범행 과정을 비교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16세였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신감정이... 다시 말해 이정훈이 피해자 한기태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왔던 것에 대한 사실 여부가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이 됐다. 위정량도 한기태 군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기태 군이 유독 이정훈 군만을 괴롭힌 건가요? 전 기태가 정훈이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괴롭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기태가 좀 장난이 심하긴 하지만 성격이 좋아서 반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비슷한 몸매식도. 싸움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의리가 있어서 우리 반 여자애들은 다 기태를 좋아했어요. 뒤통수를 치거나 발을 걸고 그러는 건 원래 장난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짱이라서 괴롭힌 게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요. 한기태 군이 죽은 후 친구들의 충격이 컸겠군요. 예. 지금도 기태가 너무 보고 싶어요. 친구들 모두 기태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 학교 분위기 메이커. 학교에? 시작이라고 시작하겠어요. 아, 한 번 처음 만나도 든든하고 그 정도로 하나 웃기고 싶어요. 아, 장난으로 애들 부르는 식으로 하면 그냥 그렇게 한 거지 뭐. 진짜 뭐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세게 될 그런 건 없어요. 한기태가 이정훈에게 한 행동은 학교 폭력이라기보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학교 폭력 운운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범행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심코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폭력이라고 해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해왔다는 이정훈. 반면 폭력이 아니라 단순한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반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기태의 폭력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시에 같이 있던 그분들을 상대로 전부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평소에 X가 X를 좀 괴롭힌 부분은 설문조사에서도 뭐 그런 답이 나오기 때문에 뒷받침이 좀 됩니다. 이것은 경찰이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받은 설문지입니다. 학생들 대다수가
이 사망한 한기태 군이 피고인 이정훈 군을 집요하게 괴롭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영 군, 증인 역시 한기태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죠? 예. 중학교 때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태에게 돈도 뺏기고 돈이 없을 땐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이정훈이가 한기태를 찔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솔직히 잘 됐다, 고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기태 군이 칼에 찔렸을 때는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한기태 군이 사망한 걸 알고 난 뒤에도 같은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요. 사람을 죽인 건 좀 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할 만큼 엄청난 고통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정훈이 한기태의 폭력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폭력의 정도가 과연 살인을 정당화할 만큼 극심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됐다. 야, 이정훈. 기태가 죽고 없으니까 좋냐? 웃음이 절로 나냐고, 이 자식아! 재판 다 보고 있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한 번만 더 기태한테 무슨 나쁜 얘기 했다간 너도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네 주위에 올라가 네 잘 오지 못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회나고 네 이제 사회에서 네 이제 뭐 이제 못 받는다. 정과다 정과다. 이정훈에겐 죽기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학교 폭력의 고통. 하지만 같은 반 친구들은 그들 주변에서 일어났던 폭력에 대해 무관심했다. 심지어는 구치소에까지 찾아와 이정훈을 협박하는 등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이정훈의 고통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한기태보다 키도 큰데 남자답게 한번 싸워볼 생각은 못했나요? 사실은 맞춰! 맞춰! 솔직히 1대1로 싸우면 못 이길 것도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권투 도장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기태는 절대 혼자 다니는 법이 없었어요. 아니야. 비슷한 친구들도 많고 나하고 맞짱 한번 떠보려고. 저 같은 건 상대가 안 되는 애였다고요. 야, 쳐봐. 야, 치라니까? 하지마. 얘도 맞아본 놈이 잘 맞는다고. 열심히 해라, 응? 며칠 좀 키워놔라. 헌트나 한다고 좀 나아질라나. 피고인의 어머니 최미경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아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어머니로선 믿기 힘든 충격이었다. 정훈 군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입학하고 몇 달 안 됐을 때인데. 박사님, 개운하지? 예. 너 이거 뭐야? 너 누구한테 맞았어? 아니야, 뭐 또. 이게 뭐 세상에. 너 그 복학생인가 뭔가 하는 애들한테 맞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정훈이가 애들한테 맞아서 몸이 멍투성이더라고요. 정훈이가 괜히 딴 데서 맞고 그러는 거지? 아니, 학교에서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정훈이 너 말해봐.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너 복학생들한테 맞고 다니고 그런다며? 아니에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맞지도 않고요. 정말이야? 예. 기태 너도 몰라? 아, 선생님. 우리 반엔 그런 애들 없는데요. 그래? 기태 넌 아니야? 예? 너 이 녀석 반장이라고 애들 함부로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선생님, 우리 반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야, 이정훈, 꼰질러? 네가 들맞아도 한참 들맞았구나, 왜? 아니야, 나 그런 말한 적 없어, 정말이야. 네가 안 꼰질렀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고 선생이 어떻게 하는 자식아, 어? 네가 뭘 잘못한 줄 알지? 알면 좀 잘해라, 어? 네가 이러면 너나 나나 서로 피곤해진단 말이야, 안 그래? 어?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선생님께 전화한 일 때문에 애들한테 또 맞고 그랬더라고요. 진작에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기태를 처벌해달라고 하든가 제가 그 애를 만나서 야단을 쳤든가 했으면 됐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냥 넘긴 게 지금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담임교사인 이남규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학교 폭력이 실제로 있었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담임교사의 책임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 사건이 있기 보름 전 피고인이 한기태로부터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심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사람을 모두 불러 야단을 쳤습니다. 정훈이, 넌 교실로 가서 수업 듣고, 기태, 넌 반성문 쓰고 가. 빨리 올라가 임마. 들어보니 한기태가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라 기태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반에서 짱이라는 학생에게 단지 반성문이라는 미온적인 처벌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남학생들 사이에선 싸움이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정학이나 근신이나 이렇게 심한 처벌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 그때 반에서 일어났던 그 학교 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다면은 두 명의 제자를 잃는 이런 불행한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학교 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실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정훈 군, 이 사건 전에도 가출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번엔 가출까지 했죠? 창피한 것도 있고 기태한테 걸리면 또 맞을까 봐 학교도 안 가고 있는데, 집에 있으면 학교 안 간다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제일 미안했어요. 혼자서 고생하면서 우릴 키우는데 전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말썽만 피우고. 근데 한번 나오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가면서 화도 좀 풀리고 솔직히 집에도 가고 싶고 그래서 다 잊어버릴라 그랬는데, 학교 게시판에 기태가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얼굴 좀 보게 학교 좀 와봐라. 내가 너 어디서 놀고 있는지 다 아는데 그러다 너 나한테 걸면 죽는다, 이 애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혼자서 저랑 제 동생 키우느라 고생하는 엄마한테까지 욕을 막 해놓으니까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약해지기 전에 기태를 내 앞에 꿇어앉혀야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기태 그 녀석이 그 메일만 안 보냈어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살인을 합니까?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도 학교도 가정도 그 누구도
폭력에 시달리는 피고인을 보호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어린 학생에게 고의적인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겁니다. 사소한 폭력에 대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무리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 해도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 지금 심정을 물어봐도 될까요? 그땐 제정신이 아니어서 여차하면 나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찔렀는데 기태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한 말이 미안하다 정훈아. 그 미안하다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고.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죠?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한기태 군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정훈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불행히도 너무 때가 늦었던 거죠. 우린 이미 한기태 군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친구마저 우린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6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을 어이없이 잃은 부모님의 고통과 상처는 누가 책임지죠? 피해자 한기태의 어머니를 증인 신청합니다. 한기태 군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우리 애가 무슨 죽을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어떤 집 자식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부모님 말씀만 듣고 집이나 빨리 들어가지. 중학교 땐 싸움줄도 하고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선 반장도 되고 마음도 잡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용돈 번다고 저녁에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고요. 그런 애가 학교 가서 반 애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깡패, 나쁜 놈, 마음대로 욕해도 좋지만 저한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만약 기태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려면 우리 기태를 내 앞에 살려놓고 그러라고요. 한기태 군이 다소 거친 점이 있었던 건 인정되나 그가 죽을 만큼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한기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인 이정훈이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한기태를 두 번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즉 용서 여부는 피고인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하지만 소중한 아들을 잃은 피해자 한기태 어머니의 아픔은 너무 컸다. 결국 이정훈의 범행이 고의적인 살인이었는가 아니면 단순 상해였는가에 재판부는 고심하게 된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꿈같이 현실 같지가 않고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벌받는 게 두렵긴 하지만 저 때문에 기태가 죽었으니까 그만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태한텐 정말 미안하고 엄마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판결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는 범행의 동기에 대해 정상의 참작의 여지가 없는 바는 아니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점, 칼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수업적인 교실로 찾아들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치명상을 입혀 살해했다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중대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상해치사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16세의 어린 학생이라는 점,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할 때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경솔한 판단을 했다는 점 등에 정상이 인정된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이정훈에게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한다. 이정훈에게 내려진 형량은 청소년 범죄의 형량으로는 중형에 해당했다. 수업 중인 교실에서 일어난 최초의 살인사건으로서 사회적 충격이 컸던 만큼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2주 후. 이거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훈이 판결받는 거 보고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기태의 마지막 말도 미안하다는 거였다는데 애미 된 마음에 응어리가 전처럼 풀어지지 않대요.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 한기태의 어머니는 극적으로 미성년자인 이정훈의 정상 참작을 바라는 탄원서를 이정훈의 어머니에게 전해준다. 이 점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이정훈은 징역 단기 5년, 장기 8년으로 감형된다. 당신이 그리고 당신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그걸 또 법원에서 좀 더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변명을 하고 상고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부끄럽다. 우리가 지은 죄를 충분히 안고 살겠다. 이정훈과 이정훈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현재 이정훈은 소년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빠르면 4년 후 출소해 새 삶을 살아가게 될 이정훈. 하지, 나이가 많네. 빨리 많네. 사실 제가 부비를 물가에 못 봤네. 미안한 것 같지만 그냥 진짜 나를 귀한 선물로 내가 가져가면 다 잘못된 게 있네. 선물은 뭔가 진짜 열심히 내가 열심히 느껴야 하고 다 나와서 선물은 엄청 열심히 할 거야.